아, 네, 뭐. 아, 네, 뭐, 이따 뭐 제가 뭐 상황 봐서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말았는데. 그날부터 매일 밤 전화와 문자 시작된 겁니다. 네. 시작됐어요. 받게 됐어요. 아저씨가 마음을 붙였네요.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난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맨날 하고 다녔대요. 방송에서도 몇 번 하셨고요. 네. 누구랑 하지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는 별이랑 결혼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대. 너무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하씨가 맨 처음에 이제 별이 씨한테 네. 아직 어리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고 나중에 결혼 나중에. 우리가 하자가 제가 볼 때는 하하씨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딱 만나보다가 아, 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별이 최고야. 아유, 딱 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 근데 세뇌 당했던 그 과정도 너무 웃긴 게 막 저에게 미래의 어떤 이런 청사진을 브리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술에 취해가지고도 전화를 해서 재밌다. 나는 나중에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 거야. 그 나한테 왜 하지? 이러면서 그냥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면 강아지를 큰 강아지를 키우고 너는 거기서 그 강아지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쌍둥이를 낳아줘. 뭐 이런. 아니 이게 너무 중간 과정이. 그래서 매일매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이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저에게 가져왔던 것이 사실상 저는 그 여자들도 꿈꾸는 막 그런 가정, 결혼에 대한 막 로망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서 항상 너무 막 결혼하면 너무 즐겁고 재밌을 거라는 상상력을 계속 심어줬어요, 저한테. 너 큰 차 좋아해? 막 이래요. 저 큰 차 좋아해요. 그러면 네가 큰 차를 몰고 뒤에 쌍둥이를 태우고 네가 너 후진 잘해? 저 잘해. 딱 네가 멋있게 후진을 해서 아기를 딱 안고 이제 장을 보고 막 이런 상상을 자기는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왔네요. 자기는 그런 상상을 한대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니? 막 이래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큰 차 몰고 막 애들 태워갖고 내리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게 내 모습인가? 그리고 마당 있는 전원주택 보면 저기 내가 살아야 되는데 TV 보다가 막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이렇게 보게 되고 이상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제 같은 꿈을 공유하게 거지. 됐네요. 정말로. 네. 큰 개만 보면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네. 아니 근데 좋아요. 자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첫 키스를 언제? 직구 질문.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됐는지 몇 초간 사귀고 키스... 있을 때? 아니요. 어? 이거 사귀기 너무, 전에? 너무 웃긴데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진짜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결혼하기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왜냐면 쉴 틈도 고민할 틈도 어떤 틈도 없이 그냥 정말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막 왔어요. 불도저. 진짜 상남자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좀 금방 파악을 한 것 같은 게 저한테 어느 날은 그래요. 너는 착해서 맨날 뭐 아무나 다 전화해서 힘들어하면 막 다 기도해줘? 다 받아줘? 막 이래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려서지만 너는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물어본 네. 거겠죠? 제가 정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없었고 적어도 남자로는. 네.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진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나 이거 다 안 받아주는데 왜 받아주고 있지? 이 전화를 왜 받아주고 있고? 사실 중간에 막 몇 번 막 끊기도 하고 막 전화 오는데 막 꺼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막 짜증도 내고. 그럼 그 다음날 기억 안 난다는 듯이 또 전화가 오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멋있으면서도 아주 고도의 전략을 그리고 좀 걱정시키는 스타일로 약간 저를 막 옆에 차 소리 들고 이런데 막 나 지금 뭐 이렇게 걷고 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오빠 아니 집에 들어가셔야죠. 술 드셨으면 들어가셔야 되니까 에이 뭐 좀 하다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죠. 연애 자체가 러닝맨인데요. 그러고서 문자가 와요. 나 좀 데리러 와.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왜 데리러 가야 돼 하면서도 이게 사람 한 명이 진짜 연애